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점에서 시작한 광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5차 감염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161번째 확진자가 감염원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하남 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76번째 확진자와 6월 30일, 7월 1일 경기를 치렀던 동호회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들 회원들의 가족 3명도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생활체육 동호회 경기와 실내 집단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각종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행정조치를 7월 25일까지 시행합니다. 금양빌딩 방문 판매점에서 시작한 N차 감염은 현재 5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양빌딩을 다녀온 아내가 남편을, 이 남편이 자신의 친구를, 이 친구가 다른 배드민턴 동호 회원을, 그리고 이 회원이 다시 자신의 가족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의 경우도 금양빌딩에서 시작해 계산할 경우 5차 감염의 피해자가 됩니다. 가장 많은 전파를 일으킨 것은 금양빌딩에서 사랑교회 쪽에서 사랑교회 교인이 사우나와 SM 사우나로 퍼뜨리고 사우나에서 고시학원으로 가고 고시학원에서 첨단 고시학원까지 이제 장소가 좀 넓혀지지 않았나 싶고요. 광주시는 가장 최근의 확진자인 161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이전 광주 하남 성심병원에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데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확진자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중증 환자는 3명으로 늘었고 10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광주에서 오늘 교회 3곳 중 2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진행한 곳은 62%인 96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실내 50인 이상의 행사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현장 예배를 한 교회는 모두 50인 미만으로 진행했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세계수영대회가 광주에서 열린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 이후 유산으로 남겨진 사업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 194개 나라 선수들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던 광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치러졌지만 9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지고 경기 운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 서포터즈의 열성적인 응원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정다감 광주를 전 세계 안방까지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른 덕분에 여느 국제 행사와 달리 흑자 대회로 마감됐고 유대회 시설을 대부분 재활용하다 보니 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수영대회 유산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수영 저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규모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또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각종 기념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수영 진흥 센터를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대회 유산으로 창설된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수영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광주 대회도 다음 달 말에 개최되는 걸로 한 차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어렵사리 첫 대회가 개최되더라도 방역을 위해서 무관중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광주에 남아있는 체육인이나 수행인들은 이런 유모형에 대한 어떤 경험을 후세들한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파견 인력 복귀와 자녀재산 청산 등을 끝으로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무안군과 신안군, 영광군, 함평군 등 4개 군과 흑산도, 홍도에 호위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100에서 200mm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흑산도와 홍도에, 내일 새벽에는 목포와 무안 등 6개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서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구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도로에 자신이 갓 낳은 여자아이를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